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가 마감이 됐는데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저번주는 시장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많이 올라왔고 금요일은 또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보여졌어요. 근데 항상 이런 생각을 해봐요. 좀 찝찝한 상승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쉬어갈 때가 됐는데 쉬어가지 않고 오버슈팅을 하는 모습들이 비를 막 올, 뭐 장마철인데요. 비가 내일 올지 내일 모레가 올지 꼭 비는 올 것 같은데 그 시기를 기다리는 게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안 따라가자니 올라가는 것 같고 또 따라가자니 부담스럽고 이런 자리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주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과의 기다림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번에 우리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1%의 매수 법칙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합리적인 기준,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 불안하잖아요. 숫자가 보이지. 숫자가 어떻게 될지. 어제 뭐 중국의 GDP가 발표됐지만 마이너스 6% 깜짝 놀랐을 겁니다. 중국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만큼 그 숫자가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레벨업이 되니 참 걱정이 많을 거예요. 생각도 깊어지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전강 후약을 봤거든요. 근데 한 주 동안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보고 내 시황이 틀렸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너무 죄송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곤 해요. 이 시황이라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수급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 금요일에 레벨업이 됐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얘기했던 그 숫자를 보면서 실물 경제의 영향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걸 보고요. 지금은 뭐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뭐냐면 그 많이 이렇게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간밤에 조금 많이 움직였어요. 그거는 기대감, 코로나의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그 길러드 뭐 요거 이슈가 있어서 좀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꼭 책임 봐야 될 거는 뭐냐? 그 숫자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실업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업급여 청구 건수 같은 거 미국에, 그다음에 또 유가도 많이 봐야 돼요. 유가는 간밤에 $20 깨졌어요. $18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시장은 한번 주춤주춤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쌀 때 사놓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물은 좀 위험해요. 저는 보면 많이 올라와서 지금은 종목을 올라온 종목들은 정리하는 그런 수순이 합리적인 기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이렇게 제 판단을 믿어주셨고 따라 하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은 합리적인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줄이는, 가지수를 줄이는 그런 전략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 한 주도 수급이 강해요. 수급이 강하다 보니까 한 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앞으로 2개월, 3개월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주가는 선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19의 확산세, 감속세가 주식이 올라왔다면 다음에는 실물경제의 숫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들 6회, 3회 톡해 날려드릴 테니까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02-377-0269, 0279로 전화 주시면요. 오늘 한 시간 동안 저랑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고, 시장이 올라가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의 포트가 지금 어떤 상태냐,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의 입장도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계좌를 어떻게 정리를 할까, 종목을 정리를 할까, 이게 가장 그 답이니까요. 오늘 전화 많이 주셔서 한 시간 동안 저랑 육회상에 통쾌 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부터 열심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매트입니다. 예, 또 만났네요. 또 만나셨어요? 아, 반갑습니다. 예.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KMW요. 매수가는요? 55,000원이고 비중은 30%고요. 많이 올랐네요, 그죠? 예, 그래서 팔까 했는데 어제 올라갔던 밀려가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예. 내일 파시면 안 돼요, 월요일날? 예? 월요일날 파시면 안 돼요? 월요일날 팔으라고요? 예. 올해 네. 파는 건 어때요? 팔고 그냥 그 종목을 줄이는 게 어때요? 종목을 줄이고 현금 갖고 있는 건 어떨까요? 예. 5G가 지금 많이 올라가긴 올라왔어요. 한 번은 쉬어야 할 자리 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종목도 밑에 사서 많이 수익이 난 거잖아요. 예. 만약에 또 조정을 준다면 또 떨어질 거잖아요. 그죠? 예, 조정하면 떨어지죠. 예, 그러면 지금 수익 났을 때 수익을 챙겨놓고 떨어질 때 또 사면 안 돼요?
예예예. 예, 예. 5G는 올해 계속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략을 어떻게 짜냐면 줬다 폈다, 줬다 폈다.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샀다가 또 올라가면 팔고 이런 전략을 쓰는 거 어떨까요? 지금 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팔아 버리세요 원래. 예. 알겠죠. 그래서 수익 챙기세요. 예예예. 예, 예. 네 그렇게 해서 얼마에 팔면 되겠어요? 6만 5천 원 이상이 되면 팔시는 게 나아요. 예? 6만 5천 원 위에 지금 6만 4,800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6만 5천 원 위에서 팔면 돼요. 아, 6만 5천 원 위에서 팔면 된다고요? 예, 예 팔고 예. 현금 보유. 왜 그러냐면 여기 머리띠에다 어쨌든 여기는 뭐 주가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 매물이 걸려요. 예, 예. 이쪽 머리 이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뭐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쉬워요. 지금 차트가 예. 이런 모양이거든요. 요쪽 예. 어깨, 머리, 어깨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어째서 올랐다 밀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팔으라고요. 수익 챙기세요. 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성국채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국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테리토리온 제약님. 아, 제약이요? 예. 매수가는 얼마세요? 75,600원에 20%. 왜 최근에 샀어요? 이거 셀트리온은 네. 제가 방송에서 엄청 많이 했거든요, 올해. 셀트리온 제약, 네. 셀트리온 삼형제를 꼭 들고 가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늦게 사셨어요? 그래 지금 너무 고민이 돼. 예? 너무 고민이 된다고 이거 지금 사가지고는 네. 잘못 샀는 것 같아. 잘못 산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한 번 더 올라갈 거야. 네. 이게 패턴이라 그러거든요. 네. 올라가면 쉬었다가 다시 힘을 모으고 올라가면 쉬었다가 힘을 모으고 그때 특징이 뭐예요? 주식 잘 하신 지 오래 안 되셨죠? 네네. 네. 아 그래요?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나아요. 이 종목 목표가 8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8만 원이에요? 네, 8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네. 아니면 중장기로 끌고 가도 돼요, 이 종목은. 끌고 가도 됩니까? 네, 끌고 가도 돼요. 제약바이오 중에 셀트리온 삼형제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1월, 2월 막 급락 나올 때도 팔지 말고 갖고 가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종목. 우리 방송 많이 안 보시죠? 예, 봅니다 가끔. 가끔 보면 계속 보야 하셔야지. 네, 그래. 계속. 예? 계속 보셔야죠. 계속 안 봐. 셀트리온은 제가 1월달, 2월달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셀트리온 삼형제는 꼭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 올해는 좀 들고 가도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가는 전략 쓰세요. 8만 원 되면 전화 주세요. 네네네. 힘내시고요. 괜찮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국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야스요. 야스 사셨어요? 네. 얘 이 종목도 많이 떨어졌었는데. 매수가 네. 얼마세요? 27,000원에 15%요. 많이 힘들었겠다. 그죠? 지금까지 참아냈는데 네. 그래도 요즘 주식이 올라가니까 제약주로 수익을 내서 지금 현금으로 챙기고 있거든요. 잘하셨어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나아요. 네. 네 그런데 야스는 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좀 사야 되나 하다가 아니, 말씀드리니까 사지 말라고 그래서 네. 안 사고 있어요. 사지 마요. 네, 사지 마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잘하셨네요. 종목 줄여셨어요? 많이요? 네. 많이 줄였어요? 돼요. 네. 많이 줄였어요. 아 그죠. 지금 좀 가볍죠. 뭐 종목이 줄으니까 좀 가볍지 않으세요? 네, 이제 그동안에 많이 마이너스 한 30% 되다가 지금 한 7, 8%로 종목에서 저기 계좌로 그렇게 수익이 이제 마이너스가 많이 줄었어요. 다행이에요. 그러면서 종목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부터 다음에 살 때는 어떻게 사면 될까요? 종목을 늘리면 주가가 빠질 때 정말 힘들구나라는 거 느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종목을 살 때 이번에 그 급락에 나왔을 때하고 지금 V자 반등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때 네. 두 개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급락이 나올 때는 종목이 많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급등할 때는 종목을 줄여가면서 비중을 줄여서 종목을 줄이낼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현금을 웬만큼 갖고 있다가 또 조정이 들어오면 그때 또 사면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방식을 계속 쓰면 돼요. 그러니까 잘 선택하신 거예요. 종목을 줄이니까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그죠? 네. 멘토님 덕분이죠. 아니. 그죠? 많이 편하지 않으세요? 많이 편해요. 고민 좀 들대고. 개운하게 해요. 네, 맞아요. 뭐 개운하기도 하고 막 썩은 게 빠진 것 같고. 그죠? 네네. 네, 그렇게 하면 돼. 지금 야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더 사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을 더 사면 현금 비중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럴 바에는 다른 종목들이 조정을 들어올 때 그때 사는 게 나아요. 대형주로 쪽으로. 조금 더 이거를 비중을 지금 단가를 낮아서 가져가기에는 조금 버거워요. 얘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좀 현명하게 좋은 종목들 많이 빠졌을 때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네. 뭐 이번에 같은 뭐 LG와 삼성 SDI 막 이런 거 올라오는 거 봤죠? 네. 무섭게 올라오지 않아요? 네네 맞아요. 그런 종목으로 다음에도 이렇게 빠진다면 우리가 올라왔을 때 이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는 업종과 종목들 있잖아요. 금호화, 금호석유화 상한가 가고 SK이노베이션 뭐 급등하고 막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축적해놔서 다음에 조정이 들어올 때 그런 종목을 공략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좀 덜 들고 가세요. 15,000원까지 올 거거든요. 아, 15,000원에서 그러면 선절하고 아니 하지 마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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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필요는 없어요. 아 그래요? 시간만 있으면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 굳이는 더 사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물량이 없는 종목이라 힘들어요. 이거는 빠질 때 막 순식간에 빠져버려요. 그죠? 예. 근데 올라올 때는 더디게 올라와. 맞아요. 예, 왜 그러냐면 관심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근데 회사는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끌고 가서 15,000원 되면 한번 전화 한번 주세요. 15,000원에요? 네, 그때 한번 좀 더 살까 말까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도 했거든요. 네? 지금 이거를 네. 어느 정도 한 13,000원대 올라가면 네. 팔아서 지금 다른 게 빠질 때 좋은 종목이 빠질 때 네. 사서 다른 걸로 수익 내는 게 더 빠르지 않나 이 생각도 했습니다. 아, 그거보다는 왜 그러냐면 제가 주식을 잘 팔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손실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네. 이 손실이 많이 그 많든 작든 금액이 작든 손절을 많이 하면 심리적으로 압박이 와서 그 판단에 오류가 생겨요. 무슨 손절이 막 계속 나가잖아요. 네네. 그럼 마음이 급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거는 시간 좀 네. 올라올 수 있는 건데 시간을 활용하는 게 낫고 이걸 손절해서 다른 걸 사서 꼭 또 손해를 보면 사람인지라 그 오류를 범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차피 이거는 올라와요.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게 나아요. 이 종목은. 알겠죠? 그대로 들고 있겠습니다. 네. 성국수 씨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예, 예, 멘토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공간에 전화 주셨어요? 진성 TEC에. 예? 네? 다시 한 번만요. 진성 TEC. 진성 TEC. 야, 진성 TEC 이거, 매수가는요? 8,370원에 15%입니다. 많이 빠졌다 올라와서 다행이네. 그죠? 응? 네네네. 맞죠. 이건 굴삭기 쪽 관련주라, 유압 쪽이라, 그 경기 건설에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도 많이 올라와서 다행이에요. 궁금한 게 보세요. 초반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대로 끌고 가서 매도 시점을 좀 멘토님한테 부탁드리려고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예. 이 종목은 조금 더 사도 돼요. 아, 지금? 예, 지금 괜찮아요. 지금 그 월요일날 네, 월요일날 좀 더 사도 돼요. 예. 이 종목은 반등의 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반등의 폭,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가가 그럼 여기 위에 머리하고 떨어졌을 때 각도하고 올라올 때 각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각도가 얼마만큼의 각도가 만들어지고 그다음 얼마만큼 길이의 반까지 올라와 있는지 프로테이지. 그러니까 떨어질 때하고 올라갈 때의 각도가 있어요. 근데 이 각도는 조종의 각도고 그 프로테이지가 거의 다 보면 반등이 들어올 때는 40에서 50% 정도 반등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반등의 힘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올라올 수 있으니까 8,300원에 샀으면 비중 15%면 15%를 네네. 늘려서 8,000원 라인에 팔 수 있어요. 아, 8,000원 라인에. 네, 네. 거기가 50%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한 번 더 위쪽으로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사도 돼요. 네. 이해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15% 더 사서 그다음 8,000원 라인에 파시면 돼요. 아, 네, 네. 그때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좀 너프하게 가지고 가면 돼요. 알겠죠? 네네. 저번에 그 멘토님한테 코롱 한번 그랬는데 코롱 팔지 말고 의미가 너무 그래서 의미가 없다 해서 들고 있어서 막 올라왔어요. 다행이다. 그죠? 네, 대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추가 매수 하지 말고 또 끌고 가야 되겠지. 네. 끌고 가세요. 추가 매수 하지 마. 그런 건 위험하니까. 무서우니까. 예, 알겠죠? 예, 아, 다행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익 낼 수 있으니까 힘내시고 하세요. 아셨죠?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공수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어느 종목이 공간에 전화 주셨을까요? 예, XM 3600원에 50%에요. XM 사셨어요? 네네. 아, 매수가는요? 3600원에 50%에요. 아, 비중은요? 50%. 50%. 많이 사셨네요. 응? 예.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이거.
아, 계속 물려 있었어요. 아, 그래서 잠깐 낮췄었어요? 예, 한번 추가 매수 했어요. 아, 추가 매수 했어요? 이번 예. 잘 팔아 나와야 돼요. 이거 이런 종목들은 이번에 겪으면서 와, 코스닥 되게 무섭지 않아요? 예, 무서워요. 뭐 빠질 때도 무섭게 빠지고 올라올 때도 무섭게 올라. 이 종목은 3,500원을 팔 수 있어요. 3,500원대 예, 예. 팔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비중을 예. 늘리지 말고 이 자리는 위쪽으로 한번 올라갈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밴드가 더 남아 있어요. 그래서 3,500원, 3,6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조금 더 들고 계시다가 내 매수가 오면 팔아버리세요. 추가 매수를 하지 마요. 힘들어 이거 하지 마요. 예. 이게 흔드는 게 많아서 저번에 떨어질 때 막 그냥 수직으로 막 떨어져 버리죠. 예. 그다음에 뭐 마지막에도 막 한 20% 정도 빠져버리고 그죠? 예. 이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 떨어질 때도 빨리 떨어지지만 올라갈 때도 되게 빨리 올라가요. 그다음 이 자리는 예. 중간값이에요. 그러니까 3,500원에 2,1900원의 중간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 자리는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거래가 좀 살짝 들어와서 그러면 이거는 잘 빠져나오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근데 물량을 실을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변동성이 네. 크다 보니까. 근데 한 번 더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꼭 팔고 종목 줄이고 현금 보유하고 계세요? 이달에 가능할까요? 올려올린 힘이 강해. 이달은 모르겠지만 조만간에 움직일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서 있어요, 이게 각도가. 그러니까 이게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예, 예, 예. 힘 내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대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느 종목에 공부해 전화 주셨어요? 비어 뭐, 33,000원이나 20%인데, 이거를 언제 매도해야 될지 알아. 많이 올라오긴 올랐는데. 많이 올라왔죠. 3만 얼마요? 33,000원. 예, 비중은요? 20%. 20%. 아, 많이 올라왔네요. 다행이에요. 그죠? 예. 35,000원 정도에 팔면 될 것 같은데요. 아, 35,000원 까지 올라오겠습니까? 예, 거기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33,000원이니까 35,000원. 여기 딱 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리까지는 아, 들고 있어도 돼요. 아, 그러면 그러면 내 사는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라오겠네요. 올라올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때 되면 빨리 팔으셔야 돼요. 단기 아, 반등 예. 한 번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대로 보면 한 번 더 위쪽으로 움직일 수는 있거든요. 그때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항상 있잖아요. 네. 내일 비가 올지, 내일 모레가 비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비 올 것 같을 때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우산을 준비하지 않아요? 좀 현명한 사람들은 우산을 가방에 넣고 다닐 거예요. 내일 네. 비가 올 것 같기도 하고, 내일 모레도 비가 올 것 같고, 어쨌든 비가 올 것 같다. 지금 장마철이야. 근데 햇빛이 땡땡 치고 있어요. 그러면 네. 사람들 우산을 챙기는 사람과 우산을 챙기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예. 뭐 지금 장마철이에요. 막 비가 막 와. 근데 여기 햇빛이 쨍쨍 쳐. 근데 비가 올 것 같다. 근데 비가 안 와. 맨날 예. 햇빛 쳐. 그러면 현명한 사람들은 우산을 항상 챙겨서 다닐 거예요. 만약 우산을 챙기지 않으면 갑자기 비가 온다면 옷을 다 젖겠죠. 예. 시장은 그래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내 매수가나 내 매수가가 왔을 때 시장이 조금 빠진다. 그럼 얼른 팔아버리고 현금을 갖고 있는 전략이 맞아요. 알겠죠? 예. 아 예. 그러면 혹시나 뭐, 그, 혹시나 올라가다, 그, 뭐, 33,000원 뭐 올라가면, 만약 28,000원, 9,000원 가다 내려오면 추가 매수는 어느 하지 마요. 아,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그때부터는 조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반등,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예. 막 올라가다 자꾸 떨어져요. 그러면 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종목들이 조종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조종이 예. 들어왔다고 얼른 팔고 현금화 하는 게 나아요. 알겠죠? 아, 그러면 막, 네. 조금 올라가면, 조금 뭐, 해가 33,000원 안 올라가면, 그, 뭐, 33,000원 안 올라가도 막 31,000원 이리 올라가면 팔아버려야 되겠네. 네, 팔아버리세요. 예. 그 다음에 현금 갖고 있는 게 나아요. 알겠죠? 예, 예.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대응하시기 바라요. 예. 네, 힘내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공부해 전화 주셨어요? 우진 GNG. 아, 우진이 사셨어요? 이거 테마주인데. 예, 예. 매수가는요? 2,300원에 20%에요. 아, 최근에 사셨어요? 그 엊그제 샀는데 네. 그 뭐 중국 관련돼가지고 무슨 뭐 이슈가 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슈보다는 이 종목은 그냥 갖다 붙이기 마련이에요. 식량에도 붙이고 예. 예. 여러 백신에도 붙이고 뭐에 붙여서 막 움직이는 종목이라 큰 예.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 종목은 빨리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아시죠? 예, 예. 이거 예.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돼. 근데 매집은 돼 있어요. 그 위쪽으로 열려 있거든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위쪽 예. 어떻게 아세요? 그 조금 봐요. 예? 조금 봐요. 아, 차트 좀 보세요.
예. 예, 이거 들어와 있어요. 세력들이 있어요. 예. 아시죠? 예. 어, 이 세력이 들어와 있는 거 아세요? 예. 어떻게 아세요? 그게 그 이슈가 예. 그 해산물 그 새우하고 뭐 관련이 있겠는데. 예, 그런 의미 그런 거는 그냥 갖다 붙여 놓은 거고요. 아. 어, 그런 건 의미가 없고 어, 예. 이거는 가장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어, 이 거래량이에요. 이런 종목은 거래를 예. 붙여서 재료를 만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자리는 세력들이 들어와 있어요. 계속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예. 이제 슈팅이 나올 때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예. 어, 조만간에 움직일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매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산. 그러니까 세력의 예. 움직임들은 뭘로 보냐면 거래량으로 봐요. 그러니까 거래를 잘 보면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도 있고 기본적인 분석이 있는데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얼마만큼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어, 그죠? 맞잖아. 이거 수익을 빨리 내려고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예, 그 단타로 들어갔는데. 예, 단타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이 단타의 정의는 거래량이 막 터지는 것들 있잖아요. 뭐 수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 수소차 있잖아요. 예. 막 움직이는 거 들어가서 단타 쳐야지. 이렇게 서 있는 거 가지고는 단타 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거래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아직까지 안 들어와서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예. 그래서 3,000원 언저리에서 팔면 될 것 같아요. 예. 곧 한번 탁 들어올 때 파세요. 오래 갖고 가면 안 돼요, 이 종목은. 장중에 잘 보고 있다 팔아야 돼요. 알겠죠? 예, 예. 그렇게 예, 대응하시길 예. 바라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공수 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매트입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네. 전화 주셨어요? 저기, ITM 반도체요. 매수가는요? 예, 54,000원에 30%인데 너무 비싸게 산 것 같았어요. 비싸게 사셨어요. 그래요? 네. 어, 이 꼴이 나왔네, 이거. 어, 제가 금요일날 이거 타 방송에서 상담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요? 바로 매도 의견을 들어서 장중에 파셨어요, 상담 오면서. 이 종목은 예. 좀 팔았다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지금 수익권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종목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예. 어, 지금 올라온 것들은 조정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 어, 그다음에 그 어, 주식은 가장 중요한 거는 손해를 안 내는 거잖아요. 네. 맞죠. 그러면 우리가 가격을 설정하는 거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가격이 비싸냐 싸냐에 따라서 수익이 날 수 있고 손실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가격은 비싸에 싸요? 한번 이렇게 볼 때는 한번 봐봐.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예. 내가 더 위로 올라가야 내가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수익이 날려면 시장이 안정화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시장은 지금 여러 가지 그 실물 경기의 단들이 선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네. 반영이 됐고 지금 코로나의 감속세에 그 다음에 뭐 어,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이 받아들여서 반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는 모래성이라고 봐요. 네. 어,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종목들이 올라오는 종목들을 정리하고 가져가야지 이 종목 저 종목 올라간다고 다 사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지금 수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짧게 치고 수익을 챙겨오는 전략이 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 종목은 월요일 날 올라오면 파세요. 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래요. 힘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제가 2시에, 어, 온라인 아카데미 해요. 매주 토요일 날 2시에 온라인 강연회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고 있으세요. 어, 이번에는 우리 합리적인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온라인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지금 현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라는 걸 주제로 오늘 강연을 할 거니까요. 유튜브랑 홈페이지 통해서 할 거니까 많이 오셔서 소통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연의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네. 아, 주말에 이렇게 직장인 분들은 상담이 어려웠었는데, 이제 토요일 날 상담하게 돼서,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한 건 언제든지 전화해서 같이 소통하다 보면 좀 더 해법을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요. 자, 후반전도 열심히 상담할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현대차 10만원이고요. 네. 30% 비중이에요. 많이 올라왔죠? 이번에 샀는데. 아, 이번에 너무 오른 가격에 산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아, 참. 밑에 샀으면 되게 좋았을 건데, 그죠? 근데 네, 이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 서비스 업종이 어떤 건지 알죠? 네. 내가 머리를 한 달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 달에 머리를 제가 두 번 정도 깎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네. 때문에 한 달에 한 번도 못 깎았어요. 네. 그러면 뭐냐면 이 비용은 두 달의 비용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한 번에 머리를 두 번 깎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를 생각하면 우리가 나중에 살 수 있는 구매 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필요에 의한 네. 거니까. 근데 머리는 깎지 못해도 차는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다만 시간에 딜레이 될 뿐이지. 그죠? 네. 그래서 그 자동차 분들은 지금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차 후에는 나아질 거라고 봐요. 근데 네. 지금은 영향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소비가 위축되고 있어서 이 자동차 같은 거는 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은 딜레이 될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가 메리트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이 종목을 짧게 볼 거냐, 길게 볼 거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 들어갔을 때 짧게 보신 거예요, 길게 보신 거예요?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보라 그래가지고. 네, 짧게 보면 안 돼. 중장기적으로.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제가 초보라서. 네. 도대체 언제쯤 수익 실현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이거를 길게 끌고 가야 되는지 그런 거를 모르겠어요. 그죠, 맞죠. 예. 이제 주식은 지금 우리 젊으신 분들이 주식을 많이 참여하고,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보면 지금은 집단지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온라인 베이스, 그 다음에 정보, 뉴스, 그 다음에 나의 생각들을 온라인에서는 언제든지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네. 그러면 현대차의 전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에 대한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들과 목표가도 있고, 뭐, 지금 현재의 괴리율도 있어요. 이 적정 주가의 괴리율도 있고, 여러 가지, 온라인 공간에 많이 이렇게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 그걸 가지고 내가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답답하잖아. 이게 언제 올라갈 건지? 이게 떨어지는 건지?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게 올라갈 거야? 떨어질 거야? 모르는 거잖아요. 네. 맞죠? 그러면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지 않을까요? 네. 맞죠? 이게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뭔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어디서 찾냐라고 하면 온라인에 보면 우리나라는 너무 잘 돼 있어요. 옛날처럼 그 오픈베이스, 오픈이 다 돼 있어요. 그 지식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알아야 돼. 아니면 힘들어서 못 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현대차에 네. 대한 여러 IR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적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그 리포트도 되게 많아요. 그거를 내가 찾아보는 게 나아요. 옆에 있는 친구가 현대차는 가격이 싸니까 사서 가져가는 것보다는 내가 분석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떨어져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분석이 기본적으로 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왜 그러면 대형주는 무겁거든요. 다른 건 다 올라갈 것 같은데 내 건 안 올라가고, 그죠? 맞죠? 다른 거 많이 올라갈 건데 내 건 안 올라가. 그러니까 막 답답하고 그래.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보고요. 목표가는 뭐 정고 쪽까지는 봐도 돼요. 12만 원? 12만 원? 네, 1차적으로 그때까지 볼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중장기 포지션을 가지고 본다라고 생각해서 연말까지 끌고 가는 전략을 쓰는 게 나아요. 아, 연말까지요? 네, 저는 연말까지는 볼 거예요. 만약에 제가 현대차를 갖고 있다면 연말까지는 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힘내시고요. 꼭 그 서치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성공수차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JYP 엔터고요. 매수가는요? 2900원에 60%요. 아, 그리고 이렇게 많이 샀어요. 제가 엊그제 추천했는데, 이거. 그래서 샀습니다. 그래서 샀어요. 네. 그래서 제 종목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할 때는 잘 추천을 잘 안 해드려요.
네. 왜 그러면 그 소통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가 없어서 네. 내가 추천한 종목은 막 머릿속에 빙글빙글 돌아요. 아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걸 샀으면 손해 중인데 팔으셨을까? 아니면 수익 중인데 이거를 그 수익을 챙기셨을까? 네. 이런 게 머릿속에 빙글빙글 돌아요. 그래서 최대한 안전한 거를 추천해드려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수 있는 거. 네. 이거 JYP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네. 다른 종목이 떨어지더라도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반대적인 성격이에요. 그동안 올라간 거를 추세적으로 따라가 붙는 게 아니라 기존에 올라가 네. 있는데 좀 덜 떨어졌고 밴드 공간, 수익이 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뭔가라고 생각해서 이 종목하고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금요일날 많이 네.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넷마블 이런 거 남들이 떨어지더라도 네네. 올라갈 만한 JYP도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오른쪽으로는 우리는 어느 쪽으로 봐야 되냐면 엔터 쪽으로 봐야 돼요. 중국의 코로나의 감소세와 그다음에 한알령 해제들이 아직 그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쪽에 퍼포먼스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한 중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중기 25,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조금 조금씩 올라오니까 그때 가서 딱 팔아버리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엔터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될 때다 이렇게 보면 돼요. 화장품 관련주들, 그 다음에, 아. 예, 뭐 여행 관련주는 아직까지는 조금 버거워요. 근데, 화장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엔터, 왜 그러냐면 지들의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공연을 해요. 그게 이제 네.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영화 같은 것도 이제 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네. 엔터주들이 한 번은 그동안 묶여있던 그런 일들이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가격 메리트가 있어서 조금 갖고 계시다가 25,000원 25,000원 밑에 24,000원 25,000원 사이에 오면 그냥 팔고 수익 챙기시면 네. 돼요. 알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공수자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개구개굴 팍팍 개구개굴 팍팍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RFACIC요. 아, 매수가는요? 네, 35,000원에 20%인데요. 왜 안 파세요? 지금 47,000원을 갖다 전고점 지금 목표가 봤는데. 네, 이거 안 돼, 안 돼. 하지 마요. 가다가 말고 자꾸 이렇게. 네, 여기 무거워요. 예, 예, 이거 다행이에요. 꺾어서 들어온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네. 그 헤드앤숄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네. 어깨 뭐니 어깨 머리 어깨 이렇게 헤드앤숄더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뭐냐면 근데 맞지는 않아 이런 게. 근데 예측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네. 위가 되게 무거워요. 이게 정상이 왔어 이렇게. 그러면 네. 이걸 뚫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뚫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시장 환경이 받쳐줘야 돼요. 아무리 좋아도 시장이 안 좋으면 종목들이 네. 못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삼성전자도 막 시장이 빠지면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시장이 지금 반등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네. 3만 원 찍고 4만 5천 원대 언저리까지 왔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전고점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네. 여기를 뚫기 위해서는 시장이 호재가 있어야 돼. 그동안 네. 시장이 안정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네. 5G 투자에 대한 정책주로 묶여서 많이 움직여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한 번은 팔 수 있고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네. 차트를 보면 또 정비용 차트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뭐냐면 그래서 자꾸 좀 미련을 갖고 있는데요. 예, 예 맞아요. 이게 차트는 지금 돌렸거든요. 네. 차트는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정배열, 역배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고점의 네. 매물대가 중요해요. 정배열, 역배열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이 고점을 넘기냐 못 넘기냐 이것 따라 움직여요. 만약에 네. 내가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이게 아파트가 올라가려면 이 안에 지역에 호재가 있어야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점을 뚫잖아요. 그러면 큰 호재가 있어야 돼요. 그죠? 네. 맞지 않아요? 네네. 그래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고가에 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크게 올라가려면 시장의 네. 분위기 하나, 그 다음에 여건들. 근데 이 여건들이 지금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숫자를 아직 못 봤잖아요. 네. 3분기 실적 발표도 이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실물 경제에 영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부분. 네,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닥에서 올라왔을 때 그냥 놔두면 네. 안 돼요. 내일 비 올지, 네. 내일 모레 비 올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꼭 네. 비 올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네네,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수익이 났을 때 챙겨놓고 있다가 그때 비 올 때 또 사면 되잖아요. 얼마에 팔을까요? 월요일 날 저는 팔았으면 좋겠어요. 월요일 날 팔아요? 네, 그 다음에 좀 떨어지면 또 그때 또 네. 사면 돼요. 왜 그러면 주식은 네. 또 살 수 있어요. 근데 기회가 왔을 때는 놔두지 네.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내려가요. 근데 지금 많이 수익이 내셨잖아요. 네. 그걸 수익을 갖고야 내 거고 그 다음에 또 주식은 살 수 있어요. 근데 팔자니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내려놔야 돼.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수익이 절대 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거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 또 올라가면 네. 더 팔아야지. 근데요, 팔아서 올라가잖아요. 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뭐냐면 내 거 아니다 생각하면 되더라고요. 아, 이건 내 거 아니구나. 아, 감사해. 네. 내가 수익을, 남들은 다 손해보는데 나는 수익을 봤어. 감사해야지. 이렇게 넘어가면 네. 좀 더 매매하는데 편하게 매매할 수가 있어요. 좀 그렇게 좀 어렸나, 했으면 좋겠어요. 예. 어렸나 올라갈 때 그럼 보고 팔아야 되겠네요. 예, 저는 그래요. 저라면 저는 그래요.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수차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에 공부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 코리아 센터 12,800원 20%요. 아, 코리아? 센터. 아, 코리아 센터요? 예. 네. 매수가는 다시 한 번이에요. 네. 12,800원. 비중은요? 20%. 20%.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 TV 보다가 그냥 샀는데. 아, 그래요? 잘못 산 것 같아요. 예, 제 방송 많이 보세요? 제 방송. 제 방송, 제가 나오는 TV 많이 보세요? 좀 보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자주 봐야지. 네. 좀 보면 안 돼요. 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신규주는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신규주는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저점의 위치가 어딘지 모르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스토리가 작은 거잖아요. 네. 우리가 아파트 살 때 나홀로 아파트보다는 집단 아파트가 더 가격이 더 많이 나지 않아요? 네. 아파트 혼자 똥롱 서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가구들이 밀집해 있는 아파트가 더 비싸지 않아요? 네. 그죠? 이게 나홀로 아파트라고 보면 돼요. 이해됐죠? 어떻게 해야 되나? 손실을 안 보일 수 있어요. 내 매수가면 파세요. 아, 매수가까지는 올까요? 와요. 예, 조만간 올 거니까 그때 뺄 걸어 놓으세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 이건 추가 매수 하면 안 돼요. 신규주는 추가 네. 매수 하지 마요. 잘 빠져나오는 게 좋고, 13,000원에 매일 걸어 놓으세요. 아, 13,000원에요? 매일. 오늘 안 팔리면 내일 걸고 내일 걸어 놓으세요. 알겠죠? 한번 팔릴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신규주들은 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저, KTH고요. 네. 아, 매수가가 12,100원이고. 예, 비중은요? 비중이 한 50%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어요? 아, 이게 꽤 됐는데 제가요. 예,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한 5년 됐는데. 네, 맞아요. 아, 그때 당시 막, 그, 움직였죠, 2만원 막 이렇게 네, 맞아요. 나와서. 네, 테마로 움직여가지고 그때. 예, 그때 샀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갖고 있었는데, 올라갈 줄 알았더니 계속 빠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손도 못 쓰고. 예,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한번 반대로 네. 생각해보자. 우리가 삼성전자를 5년 전에 샀으면 어땠을까요? 그러지. 아, 생각해보자. 예, 이렇게 우리 5년 전에 LG화학을 샀었으면 어땠을까? 5년 전에 삼성 SDI를 샀었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후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근데 중장기 네. 투자는 그 스몰캡도 좋지만, 우리나라 대형주 가장 그 가격 메리트에 있을 때 사놓고 있으면 수익이 나게 되는 구조예요,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면 네. 메이저들은 절대 싼 거 사지 않아요. 이해됐어요?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을 사서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예. 예 이게 가치 투자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밸류단, 네. 그러니까 밸류, 지금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가격의 메리트가 있을 때 사놓고 끌고 가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그게 가치 투자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가 5년 전에 삼성전자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 LG와 뭐 삼성 SDI 뭐 이런 것들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예. 이제 다음에 이제 왜 그러냐면 장기 투자를 할 때 지금 5년 동안까지는 이렇게 흘러온 거 보면 장기 투자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예, 예. 그럼 이번에 잘 나오면 어떤 투자를 해야 되냐?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거죠. 예. 이거보다는 조금 더 큰 기업으로. 예. 이해되셨어요? 예, 예. 근데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갈 수 있어요. 아. 올라갈 수 있어요. 이제, 너무... 힘 이제 받기 시작했어요. 예. 고생 많으셨네. 아니, 그냥 거의 자포자기 해서. 자포자기 하지 마세요. 예, 이제 예. 움직이는 파동이에요. 아, 그래요? 예, 이제 움직이니까 잘 팔고 나와야 돼요. 욕심 부리지 말고요. 추가 매수 하지 마요.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할 종목이 아니야. 아, 유동성이 없잖아요. 얘는 예, 움직임이 이렇게... 없잖아요. 이 호가 보면 예. 이 호가 보면 호가가 많이 크지 않거든. 위쪽 호가 보면 31주, 51주, 21주, 843주 호가가 많지가 않아요. 이게 약하다는 예. 얘기예요. 이 종. 그래서 이 종목은 예. 많이 사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유통 물량이 많지 않아서 많이 사면 팔기 힘들어요. 예. 그리고 움직일 때는 후닥닥 올라갔다 막 후닥닥 빠지죠. 예. 맞아요. 뭐 상 찍다가 막 2+21% 갔다가 -15% 가는 종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호가가 얇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많이 사면 안 돼요. 알겠죠? 예예예. 예, 예. 이 종목은 8,000원 되면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예예. 예, 힘내시고요. 이번에는 올라올 예.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힘내세요. 알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도철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한미약품이요. 한미약품 사셨어요? 매수가는요? 아우, 한미약품 너무 오래됐고 54만 2천원에 네, 30%예요. 아, 우리 어머니 어떡할까? 이거 진짜 오래되셨네. 그때 한창 올라갔을 예. 때 사셨구나. 예예. 예. 예. 지금 손해가 되게 크신데요, 어머니. 엄청 커요. 그래서 현금이 예. 조금 있어서 저번 때부터 더 살까 했는데 무서워서 지금 못 사고 있어요. 무서워서 못 사고 있어요? 예. 한미약품은 지금 사도 돼요, 어머니. 아, 사도 돼요? 네, 지금 사놓고 좀 기다리는 거 어떨까요? 예, 기다려야죠. 이 제약바이오는 한 번 더 레벨업싱이 돼요. 제가 볼 때는 네. 이 코로나가 끝나면 제약바이오 쪽에 한 번, 지금도 제약바이오가 좀 세긴 세거든요. 예. 이제 뭐 셀트리온을 주축을 해서 그 한미약품들 이런 종목들은 가격에 메리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IT보다는 이런 그 한미약품이나 이런 제약바이오에 관련된 종목들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이번에 그 우리한테 교훈을 준 게 많이 있어요. 그죠?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셀트리온이 가장 그 주축에 서서 가장 그 움직이고 있지만 한미약품 역시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가격이라면 좀 사놓고 기다리는 거 어떨까요, 언니? 네. 좀 더 사놓고 30만 네. 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종목은요. 30만 네. 원 넘어가면 위로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30만 원대 되면 꼭 한번 전화 주시고 그때 네. 저랑 상담하는 거 어떨까요? 지금 팔지 마세요. 네. 좀 더 사도 돼요. 진짜 뻑 부어 있거든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건강하시고요. 네. 언제쯤 살까요, 이거를? 월요일날. 월요일날이요? 네, 월요일날. 이 가격으로 얘기하면 25만 원대 오면 사세요. 네. 기다렸다가. 네네. 네. 그래도 사놓고 기다리세요, 어머니. 그래도 30만 원 넘어가면 꼭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파워로직스고요. 매수가는요? 8,250원에 10%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좀 밀렸네요. 그죠? 아, 네. 1월 달에 처음 매수를 했었는데. 예, 이거 작년에 제가 추천했던 종목인데. 아, 그때는 못 봤습니다.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 그때 네, 월봉을. 매수를 좀 했다가. 예. 이번에 3월 그 중후반에 조금 많이 낙폭 있을 때 네. 기존 물량의 한 30% 정도를 조금 더 해서 네. 지금 조금 이제 단가가 내려가긴 했는데 네, 네, 네. 아직도 매수가까지는 조금 남아서 매수가 오면 이거 파세요. 알겠죠? 아, 그럴까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보면 이 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네. 우리가 이 가격을 분석할 때는 여러 가지 그 기반이 되는 툴들이 있어요. 네네. 아, 이게 올라갈 거냐 떨어지냐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게 통계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차트 분석은 100%가 안 맞거든요. 아, 네. 100%가 없어요. 주식은 100%가 없고 제가 차트 분석을 하는데 이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 60에서 70%의 확률은 있어요. 그 30%는 뭐냐면 시장에 대한 믹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믹싱, 60에서 70%의 확률은 있어요. 그러니까 50% 이상 되니까 기대치는 높은 거예요. 주식은 49%와 51%의 확률을 가지고 매매하는 거거든요. 떨어질 확률 1%, 올라갈 확률 1%, 51%의 확률을 가지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1%의 확률을 가지고. 근데 우리가 잣대를 볼 때는 올라가면서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항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종목은 8,000원대 윗골이 나왔잖아요. 네. 여기가 저항대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가격이면 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윗골이가 나온 거거든요. 그럼 윗골이를 흡수해야 돼. 매물을 흡수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네, 자리는 네. 매수가가 8,250이면 이 8,500원대가 또 저항대가 있어요. 아, 저도 어제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네. 요즘 보기 힘든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네. 저 부분에서 약간 사람들이 그 약간 단기 차익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지 않나 생각은 했는데 네, 맞아요. 그래도 거래량이 많이 실린 거 보고 네.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않을까 싶어서 네네. 네, 이평선상으로 한 9,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일단 좀 조언 듣고 맞아요. 보는 건 잘 보는데 여기 보면 8,500원에 꼬리 저항대가 있어요. 여기 보면 네. 이 저항대 있잖아요. 여기 그다음에 여기 제가 여기 8,500원대에 또 무거운 저항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이게 맞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아예 있잖아요. 돌파 매매 만 원 이상에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올라가면서 떨어지고 올라가면서 떨어지면서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8,500원 정도 오면 파는 게 나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유연성을 갖자고. 왜 그런 손해 없이 나와서 정별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왜 그러냐면 지금은 시장이 바닥바닥 움직이잖아요. 네네. 특히 포스타. 근데 역배열에서는 기술적 반등뿐이 안 돼요. 근데 정배열에서는 이격도를 벌리면서 추세를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 종목은 아예 그냥 8,500원 되면 팔고 종목을 바꾸는 게 나아요. 중장기적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볼 때도 그렇게 메리트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뭐 장기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수익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장기적으로 봐서 이 종목보다는 또 빨리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이 종목 가지고 힘을 쓸 필요는 없죠. 왜? 만들어지는 자리. 이게 그 50km, 60km, 70km 갈 때 막 가속력이 붙잖아요. 근데 네네. 10km에서 60km 갈 때까지 가속력이 붙이기 위해서 힘을 많이 쓰잖아요. 맞죠? 네네네. 그러면 지금 뭐 70km, 80km 가속도 붙어 있는 종목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낫지. 지금 10km에서 50km 올라와서 가속력을 붙는 지금 파워로직스보다는 이쪽이 더 낫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네네. 네, 그쪽을 한번 보고 하는 게 더 나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탄력이 좋아서 이런 종목을 좀 오래 갖고 있는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원 씨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봐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영구 멘토입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네. 주셨어요? 명문제약. 명문제약 사셨어요? 네, 5,870원에 네. 30%. 이거는 어머니 이거 테마주 아주 이거 아주 백신 그 코로나19에 묶여서 많이 움직인 거 아시죠? 예, 알아요.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예. 매일 있잖아요. 예. 6,300원에 매일 네, 걸어놓으면 안 돼요, 어머니? 아, 괜찮죠. 이게 이런 종목은 이게 어머니가 예. 대응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변동성이 커서. 예, 예. 근데 아직 살아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아, 기관하고 외국인이 엄청 사들이는데도 잘 안 예, 가대. 걔들은 언제든지 팔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외국인들이 기관이 샀다는 거는 이런 조그만 종목은 의미가 없어요. 시가총액 1,300억짜리는 예. 큰 영향이 없고 삼성전자나 예. SK하이닉스 이렇게 구치가 큰 종목들은 외국인들 영향이 되게 커요. 근데 이런 예. 종목들은 굳이 영향이 예.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고 좋은 게 아니라 시가총액 1,300짜리를 그냥 산 거는 그냥 단기적으로 그냥 단기적으로 그냥 들어가려고 그냥 단타 치려고 들어간 거예요. 사실 보면. 근데 큰 의미가 그래요?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예. 6,300원에 매일 걸어놓고 대응하시는 건 어떨까요? 아, 그 6,300원. 매일 걸어놓으세요. 네. 안 팔리면 내일 예. 걸어놓고 내일 모레 걸어놓고 한 번은 팔릴 거예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라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상담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제가 2시에 온라인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유튜브에 김현구 조회문 나오니까요. 유튜브나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합리적인 기준을 한번 잡는데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2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